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달인 방송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헌입니다. 오늘은요, 무늬 오징어 낚시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늬 오징어는 총세 가지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어를 활용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주 낚시꾼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애깅이라는 낚시가 있고요. 두 번째, 붕어나 기타 용치 놀래기 또는 어랭이 등을 이용한 생미끼 채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행이라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습 칠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에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애기라는 이렇게 생긴 애기라는 루어를 이용하는 애깅 낚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미끼 채비, 지금 보시는 이런 바늘 여기다가 전갱이나 기타 작은 물고기를 달아서 하는 생미끼 채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야행이라는, 이 야행이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 벌목 사업을 할때 야생 원숭이가 나무를 내려보내던, 통나무를 이렇게 케이블처럼 내려보내던 이 케이블에 야생 원숭이가 이렇게 타고 내려갔답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우리가 야행 바늘이라는 걸쭉 태워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야행 낚시법이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한번 살펴볼 때각 어종의 특징을 저는 항상 따져보게 되는데요. 무늬 오징어란 과연 어떤 오징어를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늬 오징어는 남방계 오징어를 뜻합니다. 오징어의 종류로는 흰오징어, 무늬 오징어랑 같은 말이고요. 학명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늬 오징어랑 흰오징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죽게 되면 금방 하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를 흰오징어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 또는 기타 화면처럼 무늬가 잡혀 있어서 무늬 오징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 학명은 흰오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리가 한치밖에 안 돼서 아주 짧다는 한치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촉 오징어가 있습니다. 화살촉 오징어 많이 안 들어보셨다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저도 육지에 살때 소주 한잔 많이 기울였던 포장마차에서 그 바로 강원도 오징어를 화살촉 오징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무늬 오징어, 즉 흰오징어 낚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무늬 오징어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낚시를 가장 좋아하느냐 또는 전문성을 띠고 있느냐 하면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징어 낚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뭐 낚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제주도 입도 초기에 야간에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열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바닷바람을, 특히 밤 바닷바람을 쐬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 낚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낚시 전문꾼이 되었는데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늬 오징어 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각각의 오징어마다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 방송에 뱅에돔의 특징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은 모양은 거의 흡사하지만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었죠. 오징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 오징어와 제주도에서 많이 있는 한치는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늬 오징어 편이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의 습성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두모리의 피싱샵 앞에 있는 두모리의 방파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실제 본류가 먼 바다에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본류에서 빠져나오는 지류에, 보통 무늬 오징어는 그 지류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한치는 주로 본류대에서 낚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늬 오징어는요, 주로 밤에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수심이 8m 이상인 곳에 주로 머물고 있다가 밤이 되면 지금 같은 방파제나 또는 이런 홈통, 지류가 뻗는 홈통에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가생이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사람이 없는 그런 포구에는요, 씨알이 꽤 큰 2kg 이상의 대형 무늬오징어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포구 인근에는 이런 방파제나 또는 이런 가로등이 있게 되는데요. 이 가로등에서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주광성인 동물성 프랑크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전갱이 새끼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머무는데요. 바로 이 무늬오징어는 이 전갱이나 또는 기타 작은 멸이나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해안가나 또는 폭으로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본류대에 불을 켜놓고 한치 낚시를 한다면 한치가 이 가생이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무늬오징어의 서식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늬오징어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피싱샵에 애깅꾼이나 기타 생미끼 채비를 하러 오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묻게 되는 질문이요. 도대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무늬오징어를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셔서 제가 대략적으로 100% 일치하진 않지만 제 경험상 특히 제주도의 지형상 무늬오징어가 활동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폭우나 갯바위는요, 멀리 본류가 흐르게 되고요. 본류에 빨려들거나 또는 본류에서 가지처럼 흘러나오는 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류는 들물 때는 이렇게 낮은 홈통으로 타고들어서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요. 썰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늬오징어는 한치나 기타 본류성 어종에 비해서 유영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류를 따라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은 홈통도 꽤 넓죠. 넓은 홈통에서 주로 무늬오징어가 다니는 곳은 어디냐? 물길을 따라 지류를 따라 들어왔다가 중간중간 보이는 수중녘 주변이라든가 기타 해수욕장과 같은 모래 속에 있는 모살치. 여러분 모살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살치는요, 보리멸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멸, 깨끗한 모래 속에 숨어 사는 보리멸을 빼먹기 위해서 오징어가 들어오고요.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 같은 이런 조명시설이 있는 곳에 작은 물고기들이 항상 모여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와서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다가 다시 썰물이 되면 그 물길을 따라서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요, 어느 어종이든 간에 들물과 썰물 또는 각각의 물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오고 빠지는 것이지 항상 여기 우럭이나 기타 뭐 배도라치 아니면 뭐 정착성 어종처럼 머물러 있다가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늬오징어 낚시도 물대를 보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물대표는 지난 방송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 번 돌려보셔서라도 반드시 내 것을 만드셔야 무늬오징어 낚시도 제대로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한 채비 또는 장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깅 낚시, 루어 낚시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는 2000번에서 2500번의 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반드시 더블 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과연 더블 핸들을 쓰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로드가 애깅 전용 로드고요. 다이와사의 에메랄다스 스토이스트라는 가장 상급 로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릴은 다이와사의 이그지스트라는 가장 상급의 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더블 핸들을 이용해서 애깅 액션을 주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깅 액션이란 자체가 한 번을 회전을 하면 다시 튀어나오는 반동을 이용해야 액션이 부드럽게 먹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애깅 전용 로드에 애깅 전용 릴에 더블 핸들을 주로 하고 합사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바로 애깅 낚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깅 전용 로드와 애깅 전용 릴 또는 애깅 전용 합사가 준비됐다면
거기에 직결로 쇼크리더, 즉 목줄을 연결한 다음에 이와 같은 애기라는 루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바로 애깅 낚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애깅에 관한 또 세부적인, 굉장히 끝도 없습니다. 애깅도 아마 애기만 해도 한 30편, 뭐 액션으로만 해도 한 50편 나올 정도로 애깅도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애깅을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생미끼 낚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미끼 낚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미끼, 살아있는 미끼를 이용한 무늬오징어 낚시법이 되겠는데요. 로드는 주로 2호에서 2.5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무슨 무늬오징어 낚시하는데 2호까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제주에 10여 년 전에 와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이 바로 무늬오징어 대물낚시였습니다. 무늬오징어는 물을 한 움큼 뿜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제트기와 같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낚시꾼이 손으로 잡는 이런 손맛이 정말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뱅에돈 낚시 1호에서 1.5대는 그런 약한 낚싯대로는요, 무늬오징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잡힌다 해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약 2호에서 2.5 낚싯대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생미끼 채비는 이와 같습니다. 생미끼 채비는 과연 어떠한 물고기를 이용할까요? 각재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갱이의 새끼를 각재기라고 사투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각재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민물에 사는 붕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민물 고기로 무늬오징어를 잡는다. 아직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 붕어를 생미끼로 쓰는 이유가 반짝반짝하는 비늘도 역할을 하겠지만 비늘 사이에서 나오는 끈덕끈덕한 그 특유의 비린내, 그런 냄새로 무늬오징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붕어를 많이 쓰고요. 저희 경우는 화순항에서 붕어를 쓰는 것을 한 10여 년 전에 보고, 봄이 되면 한 뼘보다 조금 작은 붕어를 일부러 대낚시로 잡아서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용치놀래기,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습니다. 순놈은 녹색 계열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박혀있고요. 암놈은 하얀색 계열의 검은 띠가 있는데, 제가 핵기를 해본 결과 용치놀래기 순놈만큼 좋은 미끼가 없었습니다. 물론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커야 되지만요. 마지막으로 어랭이. 어랭이는요, 돌틈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돌틈에 숨는 어종인데요. 이 무늬오징어들은 본류에서 지류로 빠져나와서 이런 여들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바깥통에도 무늬오징어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미끼 채비는 어떠한 바늘을 이용하느냐. 지금 보시는 여기다 물고기를 달게 되겠죠. 물고기를 뭐 전갱이나 기타 어랭이나 이렇게 달게 되고요. 이 바늘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오징어를 약 속으로 30 정도 세고 난 다음에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위로 있는 바늘을 채면 밑에 있는 우산 바늘이 딱 걸리는 그런 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생미끼 채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주제별로 꽤 많은 편을 다루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편은 전반적인 무늬오징어 낚시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매우 발전을 해서요, 이와 같은 양바늘, 양쪽으로 무늬오징어가 잘 걸리도록 발달된 이런 바늘도 있고요. 이거는 제주도에서 수제로 만든 낚시방에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팔아라 하는 바늘인데, 주로 바늘이 크죠. 이건 세일 농어바늘인데 위에는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랭이나 작은 물고기를 타는 그런 바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작은 전갱이를 달 적에는 위에 부담감이 적으라고 이렇게 작은 바늘도 활용을 하는데, 공통적인 거는 항상 마지막에는 우산바늘이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앤 낚시입니다. 소대 말씀드렸지만 야앤은 각재기, 전갱이 뒤에요. 전갱이 뒤에 야행 전용 바늘을 이렇게 걸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살아있는 전갱이를 본류 쪽으로 또는 지류가 발달된 곳으로 낚싯대로 집어던지게 되면 희한하게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 지류나 또는 본류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통로가 말씀드렸죠.
무늬오징어가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입질을 받아낼 확률이 이 세 가지 방법보다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야행이라는 낚시가 물고기를 오징어가 잡고 있을 때 생긴 야행 바늘로 줄에 끼워서 케이블처럼 내려보내고 다시 잡고 있는 전갱이를 잡아서 뜯어먹고 있는 오징어를 나중에 거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야행 낚시를 배운 거는 서귀포항에서 한 10여 년 전인데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몰래 했습니다. 워낙에 확률이 높은 낚시고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낚시였기 때문에. 근데 약 한 4, 5년 전에 서귀포항에서 이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저는 야행 낚시를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어떤 낚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냐 하면 저는 야행 낚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낚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릴은 야행 전용 릴입니다. 제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세계 피싱 박람회에 갔다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국내에는 인터넷으로는 살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낚싯대였기 때문에 직접 일본에 가서 사왔을 때는 좀 비쌌습니다. 40여만원을 주고 사왔는데요. 그 야행 낚시 중에서는 가장 상급 릴입니다. 줄도 야행 전용 릴이 되겠고요. 야행 전용 릴은 얇고 굉장히 날카롭고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야행 바늘을 태워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또는 얇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행 전용 릴은요, 지금과 같은 인터라인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인터라인대를 사용하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전갱이가 부담없이 놀리기 위해서 이런 인터라인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야행 전용 바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야행 전용 바늘은요, 특이한 점이 뒤에 롤링 도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바늘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갱이가 혹시라도 비틀더라도 이 줄이 꼬이지 않고요. 일본에 직접 가서 야행 바늘을 사기 전까지는요, 일반 바늘을 활용했는데 이쪽 전갱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 전갱이의 꼬리 부분에 까칠까칠하게 손을 잡으면 까칠까칠한 이 부분이 항상 줄에 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었는데 야행 전용 바늘은 끝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레가 이와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이런 각쟁이 끝의 그 까끌까끌한 부분에 목줄이 쓸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야행 낚시는 목줄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쭉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매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외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늬오징어는요, 대물철 또는 중간 사이즈 또는 자잘한 마리수가 잡히는 시즌이 제주도에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통 구정이 지나고 난 2월달쯤에는 서귀포 남원 쪽에서 무늬오징어, 대형 무늬오징어 산란 낚시가 시작되고요. 4월 초쯤 되면 제주시로 올라오고 운영하고 있는 두모리의 피싱샵이 있는 서쪽 지역에는요, 무늬오징어의 산란철이 5월 초반이 되겠습니다. 무늬오징어 산란철에는 한 마리가 잡혀도 굉장히 큰 대형 오징어 잡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주로 무늬오징어 생미끼나 야행낚시를 대물철 한 달 정도를 보고 밤에 야행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무늬오징어의 낚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애깅, 생미끼, 야행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선상에서 즐기는 팀런 간단합니다. 끝이 달려가듯이 초리대 끝을 보고 하는 입질을 파악하는 팀런 낚시에 대해서도 선상 낚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도요, 좀 더 유익한 무늬오징어를 잡아내기 위한 노하우를 상세하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